아? 혹시 내 몸에서 냄새 나나? 어, 냄새 엄청 심하게 나요. 좀 씻어. 너라고 씻어. 그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니? 정말 깨끗하게 씻는다고. 근데 왜? 여기 있었구나. 여기 있었어. 여튼 뭐 내 공기청정기가 좀 이상해. 공기청정기?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다가도 내가 방음부스 방 안으로 들어오잖아? 자꾸 냄새에 빨간불이 켜져요. 정상 작동하는 거 맞는데? 야! 왜 제대로 정상 작동하는구만. 좀 씻으라니까. 아 진짜로. 아니 진짜 파란색, 녹색, 빨간색이란 말이야? 빨간색이 제일 심한 거. 괜찮다고도 내가 방에 들어오면 갑자기 빨간불 켜진다니까? 정상 작동하는 거 같은데. 니 오늘 녹화 끝날 때까지 그럴 거지. 그래서 내가 보여줄게 어떤 느낌인지. 아니 묘하게 기분 나쁘다니까 이거? 근데 기분 나쁠 것 같긴 해. 근데 진짜로 들어왔는데 빨간불로 갑자기 틱 바뀌면 됐다. 뭔데 뭐 이렇게 또 쓸데없이 크게 만들어놨는데. 아 쓸데없다뇨. 이 건축물에는 아주 대단한 기능이 있어. 뭔데? 한번 가까이 가볼래? 아 뭐, 마 지금 내 먼지 취급하나. 공기청정기는 먼지를 빨아당기거든요. 마 내가 먼지가 이물질 이물질 프로 너 빨리.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그냥 만들고 싶었어 그거는. 뭐 여튼 요 따구로 생겼거든요. 왼쪽이 이제 미세먼지 이게 표시해주는 거고 요 오른쪽이 이제 냄새 표시해주는 거거든. 아 근데 네가 다가가면 이게 빨갛게 변한다. 살짝 요런 느낌이거든. 냄새의 근원 마인애플. 내가 가까이 가면은 냄새에 불 켜진다니까? 아 좀 씻고 다녀. 아 난 매일 깨끗하게 씻는다고? 하지만 공기청정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. 근데 또 웃긴 게 얘가 오전부터 한 오후 한 3시까지는 괜찮다? 아 이제 그 저녁 시간대만 되면 이제 난리가 나는겨? 이렇게 된다니까? 너는 이제 아침에 씻었으니까 깨끗한데 이제 저녁이 되고 땀을 흘리면서 냄새가 다시 나기 시작하는 거지. 그런가 싶어가지고 씻고 와봤거든? 야 거기서 빨간색 되는 건 약간 샴푸 냄새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이 킹리젓 각심. 아 그런가? 그 이전에는 이 땀 냄새. 근데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사진으로 찍어놨거든? 야 쎄 빨간데? 야 미세먼지 쾌적한 거 봐. 이거 묘하게 기분 나쁘다 되게. 그럴 것 같아. 문 띵 열고 아 하면서 들어왔는데 갑자기 냄새 뿌야. 막 꼬렛내 난다 이런 느낌이야. 어디서 구리구리한 냄새가 나노 막. 왜 또 내가 나가면 또 파래져요 얘가. 차라리 빨간 상태로 유지가 되면 기분이 덜 나쁜데. 들어가면 빨갛고 나가면 파래져. 이거는 그 원인이 나 아니냐? 그렇지 이건 무조건 네 잘못이지.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상해 박구모야. 그냥 좀 보다 보니까 웃겨가지고. 그래서 유화각으로 들고 왔다. 보다 보니까 웃겨가지고. 재밌는 이야기였다. 니 그 들어올 때 시간 저녁 시간이라 그랬지. 그때 밥 먹고 혹시 들어갔나? 아. 야 그러면 음식 냄새 배긴 거 아니야 몸에 그냥? 아 그런가? 내가 볼 땐 니가 바보가 맞는 거 같아요. 그러니까 들어갈 때 음식 냄새 임식해가지고 냄새로 인식했다 나가면 파래지는 거지. 그치? 내가 냄새 나는 게 아니지? 야 굉장히 격하게 좋아한다 너. 아니 음식 냄새면은 인정이지. 어? 꼬린내 아닌 게 어디야? 어? 그래요 꾸리꾸리한 냄새였으면 그거 진짜 기분 나쁠 것 같아. 꼬린내가 나면은 그것도 내 잘못이지 않을까? 그렇지 그러면 좀 씻고 다녀야 할 의무가 있지. 생각해보니 빨개질 때마다 내가 밥을 먹었던 것 같아. 아침에는 냄새 안 배길만한 음식 먹으니까. 너는 바보가 맞는 것 같아요. 그게 맞겠지? 그게 맞을걸? 맞아야만 하지 않을까? 냄새